구경 스텔라. 위의 이는 천주교 신한동성당에서 천정승체를 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가 천정승체 때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2014년 1월 22일 천주교 신한동성당 재봉원 양호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천웅지한 우리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잘 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제 성혈 대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주일이면서 교황 주일입니다. 미사 중에 이창근 있겠습니다. 27일 금요일에는 예수 성심 대주일이면서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상교우 사제들은 교육관에서 하루 여러 가지 연수를 하면서 뜨겁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호 펠릭스 신부님이 공군으로 입대해서 공군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6월 27일인데 충북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입니다. 그때 저는 교구를 대표해서 임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오전 미사는 없겠습니다. 교구보 성경을 사랑합니다 퀴즈에 답을 해줘서 당첨되신 화미연 베로니카 자매님 축하드리고 성경부에서 온 상품을 사무실에서 찾아가기 바랍니다. 학예 구리신료 교육 계획이 나왔는데 참가하실 분들은 25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도 7월 12일에 있는데 6월 30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훈 미카엘 가족이 5부의 구간으로 전임하고 김순재 신문 김홍명 마르테노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게 됩니다. 잘 가시고 또 혹시 전승훈 미카엘 가족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은 안 계시는 분. 월모임 확인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주 10계명 중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 부모 공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종교에서나 중앙에 여기는 항목입니다. 10계명 넷째 계명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4계명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서로 해야 될 도리, 국가와 국민 사이에 서로 해야 될 도리를 모두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계획 안에서의 가정 중요성,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는 자녀들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최종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학교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맨 처음 가정에서 배우며 부모도 죽을 때까지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며 생을 나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평생 교육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교회에 주축하는 일에 가정은 가정교회라고 불리워집니다. 거기서 성삼위적 치기도가 이루어지고 자녀 출산과 교육으로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복음전파와 선교의 사명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사회관계는 이러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고 가정생활은 사회생활의 측근입니다. 가정은 더 이상 쫓길 수 없는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가정을 쫓길 수 있으니까 쫓겨 파괴되고 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은의와 안정과 사귐의 생활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안정과 형제의 기초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부터 도덕적 가치를 깨닫고 하느님을 공경하기 시작하며
자유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더 큰 공동체는 가정의 끌기를 신장시키고 어려움에 놓인 가정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우리 모든 큰 공동체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져야 가정이 파괴되면 그거는 기초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올바로 잘 이루어져가고 가정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성가 유리장입니다.